서류 미비자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AB60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성과와 더불어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들은 없는지 김한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 AB60이 시행된 지 1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202만 7천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DMV를 방문했고, 이 중 59만 5천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서류 미비자들 역시 AB60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신청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힘든 점들 있는 분들은 민주학교에 전화하셔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DMV하고 많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힘들어지는데, 당초 무보험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목표로 시행된 AB60이지만 무면허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 가입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안 SB1273을 통과시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인슈런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순 주보험국은 AB60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54만 9천 명의 운전자 중 AB1273을 통해 저소득층 자동차 보험을 구입한 사람은 단지 875명에 불과하다고 주지사 사무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2015년 첫 8개월 동안 6만 6천여 장의 무보험 운전 티켓을 발부했다는 자료도 발표됐습니다. AB60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저소득층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지는 않겠지만, 이 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주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B60 연합회 측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0년 이래 무보험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고, 특히 AB60이 시행된 2015년에도 무보험자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you cannot go into the DMV and apply for your AB60 license without insurance. So those concerns are it's the same process as everyone else. So a person would need insurance in their car in order to go and apply, just like a regular person would. 일부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길거리에 무보험 운전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시에도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일정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